성탄절로 지키는 12월 25일.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의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예수님이 BC 6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나셨다고 추정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동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계절도 겨울은 아니라고 예상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BC는 영어 Before Christ의 줄임말이고 AD는 라틴어 Anno Domini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BC 6년에서 4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추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C와 AD는 6세기경에 활동한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를 통해 도입됐습니다. 그는 교황의 요청으로 이 연대기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의 계산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후대에 발견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 없이 그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었다는 것도 성급한 결론입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2명, 70명, 더 많은 숫자일 것으로 예상하는 학자도 많습니다. 날짜는 성탄의 본질이 아닙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길 소원합니다.